Times. 자, 이번엔 맥펜입니다. 네, 파란색을 보니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생각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팀 생각하시나요? 레스터시티요. 아, 레스터. 네, 레스터시티.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색을 보면 첼시를 떠올리는 분이 그쵸? 뭐 더 네. 훨씬 많으시겠지만 첼시가 훨씬 많겠죠. 레스터 계속 네. 지고 있지 않아요? 네. 민트식 레스터 팬이죠. 제가 어쨌든 뭔가 좋아하는 팀들 대부분 다 좀 파란색이에요. 삼성 라이온즈. 아, 그렇군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레스터 시티. 레스터 시티. 레스터 시티. 이렇게 정치색을 드러내신 겁니까? 자, 오늘 색상이 굉장히 예쁘죠. 뭐 시작부터 컬러 얘기를 하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은총 씨가 들고 계신 게 블레어 블루라는 색상이고요. 블레어 블루는 포페로 지판으로만 출시가 네. 되고 오. 그리고 선생님이 들고 계시는 코스믹 제이드 우주적 녹색. 뭐 코스믹 제이드는 메이플 지판으로만 출시가 됩니다. 3톤 선버스트도 있고요. 메이플 지판으로 출시되고 실버 버스트. 네, 은총이를 태운 거. 네, 실버 버스트 포페로로 네, 출시가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인데 색상이 다 예뻐요. 굉장히 독특한 감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라데이션 진짜 잘 해놨어요. 네, 와, 그라데이션이 예쁘고? 아주 고급지고 진짜 녹색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일단 굉장히 포인트가 임팩트가 되는 그런 모델인데 과연 이 모델이 뭐냐? 플레이어 플러스입니다. 네. 플러스. 이게 저희는 지금까지 플레이어는 많이 했었고 리미티드 그렇죠. 에디션 플레이어도 했었는데 네. 플레이어 플러스는 지금 처음 하는 거고요. 플레이어 플러스가 이제 네 개의 모델이 출시가 돼서 저희가 아마 순서대로 다 전해드릴 것 같아요. 오늘 하는 건 플레이어 플러스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이고요. 이게 이제 팬덤만의 클래식한 디자인에 연주자를 고려한 새로운 사양과 다양한 컬러의 피니쉬를 더했다고 해서 이제 플레이어 플러스로 출시가 된 거거든요. 우리 아재당 탄생을 위해서 만들었구나. 아, 우리는 이런 것만 좋아해. 그렇군요. 네. 이 아재들. 봤던 거. 네, 이래서 지금 들고 있는 임팩트 있는 컬러를 여러분들이 이번에 플레이어 플러스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플레이어 플러스의 다른 모델들은 뭐가 있냐면은 네네. 지금 네 가지 모델인데 플레이어 플러스 내쉬빌 텔레가 있고요. 뭐야 저거? 플레이어 플러스 내쉬빌 텔레. 왜 저렇지? 플레이어 플러스 시끄러워요. 네. 그러니까 텔레가 이제 픽업 세 개죠 이거는.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색상이 3톤 선버스트, 버터스카치 블론드, 이쁘네요. 캔디에 플레드, 오팔 스파크가 있어요. 그리고 픽업이 세 개라는 특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플레이어 플러스 스트라토캐스터 그냥 싱싱싱 모델로 가면은 이것도 3톤 선버스트, 올림픽 펄, 그리고 캔디에 플레드, 데킬라 선라이즈, 오팔 스파크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색상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 독특한 느낌을 갖고 있고요. 플레이어 플러스 텔레캐스터 이거 한번 볼게요. 네. 플레이어 플러스 텔레는 색상이 3톤 선버스트, 에이지드 캔디에 플레드, 코스믹 제이드, 실버 스모크 실버 스모크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하는 플레이어 플러스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입니다. 이게 좀 단연 독보적으로 눈에 띄네요. 네, 여기서도. 맞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요 방금 우리가 봤었던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는 네네네. 모델은 뭐 얘가 거의 유일한 느낌이라 그렇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그 이 플레이어 플러스라는 기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네.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스펙 살펴보기 전에 최근에 했었던 그 플레이어. 플레이어를 한번 볼게요. 네. 최근에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를 했었는데 그 전에 플레이어는 워낙에 옛날에 했던 플레이어들이라 가격대도 막 100만 원 언더도 이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를 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가 텔레캐스터 퓨어 빈티지 5위가 129만 9천 원이었고요. 네. 이거는 그때 선생님하고 둘이 했었는데 선생님은 고급 학교 급식, 저는 돈값 하는 리미티드 에디션 74점.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텍사스 스페셜 145만 9천 원. 선생님은 고급 브리또, 이것이 진정한 텍스메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날 뭐 고급에 꽂히셨나봐요. 고급 학교 급식, 네. 고급 브리또. 네. 근데 결국엔 뒤에 붙는 말이 급식 아닌 브리또. 네, 그렇죠. 고급이 아닌 거랑 붙여놨어요. 네. 고급 길거리 음식. 네, 그렇죠. 고급 김밥 천국. 74, 74.5 이렇게 점수가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격대도 좀 더 높고 그리고 스펙적으로도 약간 더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어서요. 근데 이게 자칭 이제 아메리칸 울트라 있잖아요. 이거 네, 이제 예, 예. 멕시칸 울트라로 이제 알려져 있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해외의 경우 울트라 스트랩과 비교를 하는 영상이 있고 저희도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울트라 싱싱함과 비교를 해볼 예정이에요. 울트라 통신. 울트라 네, 통신가 오늘 아마 그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미펜 아메리칸 울트라와 그리고 자칭 멕시칸 울트라를 한번 비교해보는 네.
뭐 그런 또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의 소리 붙여도 될 것 같은데요? 화려해 갖고. 네, 한번 일단 사운드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네. 스펙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649,000원, 메이드 인 멕시코, 98.5cm 전장에 3.89kg 무게, 두께는 43+2mm, 12프리트 뒷둘레는 75mm, 바디는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메이플랙의 모던 C쉐입 넥이고요,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디럭스 캐스트 실드 락킹 헤드머신. 아, 이 락킹이네요, 다. 네, 신세틱 본넛의 42.8mm 너비. 지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상에 따라서 메이플 포페로가 나뉘고요. 네. 지금 얘는 포페로, 네. 저건 메이플입니다. 메이플. 네.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2 미디엄 점퍼 프렛에 픽업은 플레이어 플러스 노이즈리스 스트랩 픽업 두 개, 그리고 험버커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투톤 푸시풀이 되어 코일 스플릿이 되네요. 네, 코일 스플릿. 네. 5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2 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블락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우, 험버커 소리 괜찮네요. 스플릿 해볼까요? 네. 확 빼네요, 아주. 그죠. 요 뺀 상태에서 요거 좀 들어볼게요. 네. 뭐 어떻게든 쓸 수 있겠죠. 네. 기둥구리 스플릿. 네. 그렇습니다. 마샬 개인까지 한번 해보시죠. 네. 지판으로 한번 쳐볼게요. 메이플 지판으로 네. 마샬 게인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선생님이 치니까 역시 마갈라네요. 마갈? 네. 마갈랍니다. 마갈라네. 이 기타가 근데 좀 기본적으로 애가 좀 그 저출력이에요. 예, 확실히. 우리가 PRS랑 아이바네즈 하고 와서 더 그래. 네, 네. 근데 여러분 저출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예.
아유 좋다. 이게 팬더 싱글이지. 맞아 진짜. 그 말에 서브텍스가 너무 많아. 아, 그렇지. 약간 희한한 싱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비교를 또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예. 가장 비교하기 쉽게 클린톤으로 1단 5단 듣고 바로 바꿔서 1단 5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좀 더 팝적이고 예.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한 겹 더 있는 느낌이에요. 아, 예. 네. 요건 좀 더 시원하고 약간 여기서도 저는 메이플이 좀 난 것 같은데요. 어, 저도 약간 메이플 취향 이게 좀 더 깔끔하고 예. 시원한 느낌이 예. 좀 있고요. 한 겹이 더 있어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 텍스처가 좀 복합적이네요. 예. 네네네네. 그렇네요. 네. 자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그 폭염용 기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네? 폭염용 기타. 폭염? 폭염. 그게 무슨 얘기예요? 폭염... 보면 시원해집니다. 아, 폭염 때 보고 시원해지라고. 아, 폭염용 기타. 네. 알겠습니다.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파랗게 파랗게 물들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파란색 진짜 좋아지네요. 네, 파랗게 파랗게. 아, 근데 이게 정말... 그 우리가 늘 그거 있잖아요. 그 기타는 좀 이뻐야 된다. 예. 그거를 좀 약간 상징하는 또 모델일 맞아요, 수도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거 정말 되게 재밌는 한 줄 평이라고 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 그냥 한 줄 평 그대로 갖다 쓰겠습니다. 멕시칸 울트라. 네, 좋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아메리칸 맥울.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대단하네.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8점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29, 가성비 18, 편의성 18, 디자인 19 해서 총점 84점. 어우.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8 해서 80점이고요.
평균 점수는 80.67입니다.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최근에 썼던 그 그냥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들이 74, 74.5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80.67로 확 올라갔습니다. 네. 이게 근데 뭐 확실히 은총 씨가 좀 들어왔을 때 맞아요. 이런 또 효과가 좀 있는 게 은총 씨가 기본적으로 좀 사운드를 좀 이렇게 그 점수를 좀 확 끌고 가는 그런 네네. 느낌의 점수를 고득점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선생님이랑 제가 둘이 했으면 79. 네.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예상치 못했던 데서 점수를 주잖아요. 예를 들면 뭐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니면 유저빌리티에서 갑자기 준다든지 뭐 이런 네.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네. 또 재미있는 점수 조합이 나온 것 같습니다. 80.67로 플러스는 80점이 넘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좋은 퀄리티와 네. 또 디자인과 임팩트가 이뻐. 있는 그런 모델이었으면 분명하고요. 저희가 남은 플레이어 플러스들도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아메리칸 울트라와의 비교 시연도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00만원대 중반에 최근에 나온 가성비 기타들 네. 다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100만원대, 200만원대 언더에서 기타 구매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타임스! 기어타임스.